연합전입니다.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연합전이구나. 올 것이 왔다. 우리는 누구랑 연합을 해야지 우승까지 가까이 갈 수 있을까? 전혀 예상 못했죠. 그냥 아직은 다 UDT를 다 못 보여줘가지고 이제 UDT 보여줘야 될 때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연합전? 두 부대가 한 연합을 이루며 패배할 경우 동반 탈락합니다. 오! 어? 아, 동반 진짜요? 탈락이에요? 하루 두 팀 떨어진다고? 동반 탈락합니다. 바로 탈락. 지금부터 각 팀별 회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. 아, 동반 탈락이면 누구랑 연합할지가 되게 중요해지네요. 제일 중요해요. 아, 그래서 일부러 몇 대 몇 이렇게 짚어줬구나. 네. 아~ 짚어줘야 한 번 더 생각하고 아~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겠죠. 지금 연합팀을 맺으려고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잖아. 707과 특전사가 같은 팀이 되면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. 특전사랑 707이랑 성격이 좀 비슷하고 합이 잘 맞을 수 있는데 HID는 솔직히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약간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.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? 그 봐, 그래. 저걸 감안해야 되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일진왕은 707입니다. 예, 왜냐면 폭파대대, 뭐 해상, 뭐 산악대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대들이 있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솔직히 실수 없이 그냥 딱 능력치로만 봤을 때는 치공실 당연히 일지망인데 저도. 서로 의견이 좀 다른데요? 어쨌든 어떤 미션이 나오든 잘 하려면은 여러 방면으로 다 잘하는 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해병대는 상위 그룹에서 계속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사트가 또 현역분들도 많고 하니까 사트를 봤죠, 그때. 사트의 현역들이 많죠, 지금 현재. 근데 제일 힘든 팀이 어딜까? 진짜. 위치가 좋아. 위치랑 좀.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. 위치만 좀 아니다 싶은. 707은 좀 그렇게 평가를 하네요. 우리가 평가한 이 부대들의 체력. 그렇죠. 그게 1번이고 너무 본인의 의견이 센 팀은 같이 하면 막 피곤해. 그렇잖아. 그렇죠. 707이 개인 색깔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희랑 하면 또 사회 또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. UDT하고 707은 서로 원하지 않습니다, 지금. 네. 그러네요. 그러면 1순위는 나는 이 사트랑 우리가 일단 겪었잖아. 아, 체력 너무 좋아. 그렇죠. 아, 일단 이번 미션으로 좀 약한 모습 좀 탈피 좀 하자. 자존심 너무 상한다. 네, 네. UDT는 사트를 원하는군요. 네. 그럼 사트는? 사트도 UDT를 원할까요, 과연?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해병대나 얘네가 약간 나이대도 어리고 두뇌 회전도 되게 빠른 것 같아. 아, 해병대.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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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외로 복병이더라고. 빨리 폼업을 해야 되나, 가서? 그럼 일단 다득표자를 한번 노리려고 일단 다 방문을 해볼까요? 응? 갔다 오자. 가서 근데 뭔 얘기를 하는데? 근데 좀 약간 자존심 상한데, 뭐지만. 이거 있어볼까? 어떻게 되는가? 그런가? 자존심 상한 먼저 있지 말입니다. 우리가 뭐라고... 그쪽이 먼저 와야지. 네, 그쪽이 먼저 와야지. 우리가 강한데. 우리 남는 팀이랑 한다고.